서클렌즈 껴봤어요? 어릴 때. 어릴 때? 때? 그래요? 위에 한번 볼게요. 서클 낀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눈동자가 커지는 게 나중에 영상으로 보면 알 거야 어떻게 바뀌나. 됐어. 깨끗한 이런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그리면 스모키 메이크업이 되는 거고요. 요 정도 섀도우 들어갔을 때 눈동자가 작으니까 눈 떴을 때 눈동자 딱 보이는 그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거울을 보고 살짝 내려서 펜슬로 요 부분만 딱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클렌즈 낀 것처럼 눈동자가 훨씬 또렷해 보여요. 거울로 보고 내려서 이렇게 가운데만 딱 칠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래도 한번 볼게요. 펜슬로 가운데만. 근데 가운데는 이렇게 그려놔도 번질 일은 거의 없어. 뽑고. 그럼 이제 눈동자가 조금 더 커지고 떠볼게요. 됐어. 이렇게 하면 섀도우도 전혀 진해 보이지 않고 아이 메이크업 굉장히 뚜렷해 보이는. 눈도 그렇고. 속눈썹이 이렇게. 속눈썹이 이렇게 여기 속눈썹에 펜슬이 이렇게 돼가지고 속눈썹 사이사이를 건드리면 속눈썹에 펜슬이 다 묻어요. 그러면 여기에 다 번지겠죠. 유분감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밑에를 살짝 당겨서 점막에만 딱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속눈썹에 묻지도 않고 번질 이유이 뭐 위험도 없고. 그리고 펜슬로 먼저 그려준 상태에서 마스카라가 딱 들어가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로 펜슬이 묻은 것까지 커버가 되면서 번질 위험이 또 한 번 또 없어지고.